안녕하세요, 밀레시안 여러분. 마비노기 디렉터 민경훈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래 몇주 전에, 이제 정확히는 아마 9월 말이었던 것 같네요. 이제 그때 찍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타이밍이 너무 늦어져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공개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랴부랴 추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창 개발 중인 것들도 많지만, 밀레시안 여러분들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준비하는 것들 외에도 밀레시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어떻게 귀담아 듣고 있고,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지, 그걸 또 어떻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지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개발팀의 고민과 그 마비노기가 발전하는 과정을 좀더 밀접하게 보여드리면서 실망을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을 땐 이러한 노력도 소소하게나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걱정이 많이 앞서네요.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지만,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해야 마비노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비노기 디렉터 민경훈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을까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발팀에서 겨울 업데이트랑 병행해서, 이제 하반기 업데이트랑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재미있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까? 또는 오래된 게임이라도 저희 이제 밀레시안 여러분들과 게임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드릴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또는 딱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연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밀레시안 여러분들 앞에서 혼자서기 좀 쑥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쪼록 매끄러운 소개를 위해서 마비노기 PM님께서 제 진행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이번 로그인 화면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부분도 소개를 해 주시나요? 이번 로그인 화면에서는 낮이랑 밤에 좀 서로 다른 일러스트를 보실 수 있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밤 일러스트를 좀 생동감 있게 살려봤습니다. 밀레시안 분들께서 혹시 이 일러스트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PC나 폰에서 라이브 바탕화면으로 제공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게임 내에서도 이런 생동감 있는 연출을 좀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계속 R&D를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D 애니메이션은 주변에서 이제 콘텐츠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마비노기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2D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없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과 시도가 좀 필요했고요. 계속 좀 연구 중인 부분입니다. 저희 개발팀이 모두 이제 밀레시안이다 보니까 이제 공수가 많이 들어가도 이렇게 마비노기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밀레시안 분들께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다음은 라이브 2D 포트레이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나우 일러스트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의 생동감을 더하는 것이 이제 현재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고요. 인물들의 감정을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도 혹시 알려주시나요? 네, 그 모든 포트레이트에 적용하려면 아무래도 좀 하나하나 작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좀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네, 좀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부터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확장해 보려 합니다. 다음은 2020 온택트 홈 캠핑에서 약속하셨던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마비노기 기본 손은 이제 초창기 때 모습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 좀 약간 개발자로서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지만, 이제 만두손, 이제 도라에몽 손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죄송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조상 의상이랑 손이 하나의 모델링으로 구현되어 있는 일부 의상들이 있고요. 이런 의상들을 하나하나 좀 별도의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모션과 메쉬가 이제 겹치는 현상들도 하나하나 확인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돼서,
생각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직 모든 의상들의 존재하는 이제 그래픽적 아쉬움을 좀 전부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먼저 밀레시안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식 서버에 일단 적용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개선사항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선된 에림의 밤하늘입니다. 하늘을 표현하는 텍스처는 이제 클라이언트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이제 손을 대기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작업이 오래 걸려도 이제 클라이언트 해상도를 개선해서 수많은 별자리가 수놓은 이제 밤하늘과 이제 현실감 있는 라데카, 이웨카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밀레시안 분들께서는 언제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 그 얘기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 그 퀘스트나 이제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콘텐츠에서 좀 먼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부분들은 늦어도 이제 올해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올해 넘어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노력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 예정에도 없는 질문을 자꾸 해주셔서 지금 너무 많이 당황스러운데 네, 최대한 올해 안에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나 좀 늦어지게 되면 공지를 통해서라도 좀 투명하게 그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근데 네? 밀레시안 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왜요? 네. 아, 완전 회복 포션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만들어 놓으시고 왜 단축 슬롯에 등록이 안 되게 해 놓으신 건가요? 아, 네. 네. 네, 먼저 근데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완포는 이제 투입 당시부터 좀 개발팀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동작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페널티 없이 좀 한 번에 회복되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고난이도 전투 콘텐츠를 개발할 때마다 좀 항상 굉장히 고민거리였거든요.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뭐 다른 방향으로 풀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포가 다른 포션의 존재 가치를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전투 콘텐츠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제 어떤 제논 밸런싱을 할 때도 힐러의 포지션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저해가 되는 오벨 아이템인 것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상적인 잘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되려면은 좀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즉흥적이긴 한데 혹시 완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좀 의견을 주시고 그걸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요? 이제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겠죠? 네, 오히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시면 개발팀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게 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영상 나갈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네, 제가 좀 이 부분을 준비해서 10월 내로 밀레시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 방향을 결정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네, 또 있어요? 네, 질문 하나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크롬바스 던전이 업데이트되고 이후에 밀레시안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차례 폴리싱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동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추가 수정 계획을 혹시 뭐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개발팀에서 선보여드린 콘텐츠들에서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언제든지 추가로 보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크롬바스 또한 이제 밀레시안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플레이 현황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 밀레이션 여러분들께서 1일 4,000회가 넘는 이제 도전 횟수를 기록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클리어율은 50%를 조금 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클리어 타임이 매우 어려운 기준으로 평균 1시간 40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린 시간은 4시간 50분 정도,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 공략하신 분은 이제 47분 정도 네, 그렇게 들여서 공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당연히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는 시간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클리어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최상급 던전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될 정도 수준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세부적인 플레이 데이터를 추가로 함께 확인을 하면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그리고 그게 또 의도한 대로인지 아니면 재미를 해치는 부분인지 여부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사실 어제도 그 담당자분들과 함께 이제 플레이 데이터나 이제 에린 토론 광장에도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네,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좀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지 실제로 논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보상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좀 먼저 반영을 하고, 일주일 7회 제한, 그리고 이제 인챈트 보상 확률,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네, 7회 제한을 완화하고, 네, 보상 확률을 좀 증가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저희가 좀 예상한 것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제 공략 시간들. 그래서 좀 이 공략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이제 크롬바스가 최상급 콘텐츠, 전투 콘텐츠에 걸맞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고민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땀이 나네요. 끝으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소해 보이는 개선들에도 많은 고민과 개발력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께서 게임이 점차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마비노기를 집에 비유하면 오래된 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사용자의 색깔을 입혀서 특유의 매력이 있으면서도 현재 트렌드나 편의성에 맞게 보수를 해서 더 편안한 안식처로 만드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린 개선사항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밀레시안 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면서 더 오랫동안 같이 게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오랫동안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